내년에 현금 보유를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도은선녀입니다. 선생님, 네. 요즘 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너무 힘들다. 아.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 경제가 네. 완전히 망가졌다고들 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그 영상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고 우리나라 구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구분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저희 무당들도 조금씩 다른 점사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분명히 하반기에 태풍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지금 너무 막심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지금 나는 봤을 때이 경제랑 연관이 있어요. 안정권을 주기보다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혈세 낭비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한 사람의 국민으로요 얘기를 하자면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의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경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안정권으로 들어가려면 뭐 대출 이자도 낮춰야 되고, 또 안에서서 이제 뭐 가격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심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묶인 상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기 힘들다. 뭐 요즘 너무 힘들다. 제주에서도 다 힘들다 하셔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부가 안정이 안 된다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근데 안정이 너무 안 돼. 좌충우돌로밖에 안 보여줘요. 또뭐 보면 알겠지만 당과 당끼리의 싸움 등등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계속 있다 보면 경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좀 순풍튀고 살만하려면 언제가 돼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내년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내년에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에서이고요. 근데 계속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저희 뭐 우리나라 근처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년에 현금 보유를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그런 것처럼 내년을 위해서 좀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 안정권세가 가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솔직히 근데 이게 물가가 너무 치솟아 올라서 서민들이 장바구니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때문에 이제 국회의사나 대통령님께서 이거를 안정세를 해주셔야지만이 지금같이 불안한 삶은 접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태풍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또뭐 오늘 제가 찍는 날짜로서는 이제 또 태풍 하나가 북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제 2차, 3차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피해들도 누적돼서 경제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한번 휩쓸고 가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가 출혈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그 국세에 이제 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혜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또더 황폐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돈을 들여서라도 무슨 방편을 세워야 되지, 맨날 이렇게 터질 때마다 돈 들인다는 거는 그거는 혈세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 다른 주변에 전쟁이 없을지 나아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내년 대충 몇 달쯤 돼야 될까요? 내년 만약에 이제 경제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7, 8, 9월을 들어서야 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허리를 쫄라매셔야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경제가 살아나진 않는 건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인 대한민국 경제
언제쯤 회복이 될까를 여쭤봤는데요. 네. 내년 3분기를 지나 내년 하반기는 돼야 사람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네. 경제 회복이 된다고 해서 네. 걱정이 되면서도 다행인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국민이 있어야지만이 본인들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국민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얘기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의 안정권을 찾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